사실 작년에 합격자가 한 16,700명, 800명 정도여서 대충 17,000명 정도 합격하셨는데 28회 때가 한 23,000명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6,000명 정도가 예년에 비해 합격자가 줄어들었는데 저 6,000명이 공부 안 하셔서 23,000명에서 17,000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6,000명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내년부터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중개사 시험과 유사한 자격제도가 있는데 그게 상대평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먼저 가면 한 3년에서 5년 시차 두고 종인중개사도 그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도 워낙 강조하고 있는 게 좀 이런 좀 줄이자. 자기들 시험 붙었을 때는 좀 많이 뽑으려고 하고 우리도 합격하고 나면 앞으로 합격자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딴 사람도 능력 유지하고 있는지 뭐 다시 시험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아마 내년에 한 20% 정도 더 줄어들면 한 14,000명에서 13,000명 정도 되고 어느 순간에 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상대평가 하자면서 5,000명이든 몇 명이든 인원 제한하고 시험 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점점 늦게 하겠다 생각하시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빨리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풀어보는 것도 참 좋은 공부 방법이십니다. 4월달에 아마 지금 2차가 아니라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올해 시험 문제 좀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끝내시는 게 빨리 필드 나가셔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끝나시게 되면 세종시 자체에도 새로운 아파트단지나 상업지역 개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빨리 일하시는 게 돈 빨리 버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이닉스 개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좀 힘드시더라도 30분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면서 용인까지 가서라도 일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아마 그쪽에 매물 좋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마 4월달 시간 되시면 오후에 한번 들으시는 것도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95페이지에 행위 제한부터 해나가십니다. 예, 양거리 1번 원칙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 조례. 1번 경관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건축 제한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에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출만 쳐놓습니다.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다?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2번 방제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맨 마지막 줄입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등에 재해 예방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조례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의 건축제한 규정도 어디에 따른다? 조례입니다. 3번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입니다. 여기 보호지구 건축제한과 관련되어 박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 기역, 니언, 디귿, 역, 중, 생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관련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전을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조례가 건축제한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와 생태계보호지구도 모두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특정용도제한지구 사셨죠?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가 건축 제한입니다. 2번 예외 찾으셨죠? 예외 별표 하나였습니다. 저 예외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우선 1번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추천했습니다.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 없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하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최고 높이를 50m로 결정했다면 50m 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높이 제한을 제한하는 근거는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2번 자연치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치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자연치락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국토법령에 따른 겁니다. 조례가 아니라 국토법령에 따른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집단치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집단치락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그래서 얘를 가려놓으시고 개특법령이라 약칭하게 됩니다. 집단치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개특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부터 개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또는 개발계획으로 건축하는 건물만 만들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꼬마애가 지나가면서 두들기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추천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전에는 어디에 건축 제한 규정을 준다? 조례. 개발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다면 개발진흥지구 지정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에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이미 잠깐 보셨는데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빡세게 나오는 이야기는 한다, 포기한다. 포기하자가 기본인데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얘는 제껴주자. 다만 우리 내용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1번 찾았습니다. 박스 1번 일반 주거지역 찾으셨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제외하는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일반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하다. 그리고 3번 계획관리지역에는 판매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제가 두 개만 표시해달라 부탁드릴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가로 속에 장례시설 제외한다. 장례시설 제외한다. 예를 추천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추천하시고 한 줌 밑에 제외한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잠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 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데 여기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저 대상이 결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다하기 위해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행위 제한 형태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있었는데 우리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용도 지구가 지정되었다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무엇만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용도 지구에서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용도 지구는 대부분 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해 나가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신 것으로서 고도지구 기억나십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다?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높이를 함께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최고 높이가 결정되게 되면 거기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고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고도지구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되는 용도 지구이죠. 그래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다루는 법률이 개특법령입니다. 그리고 개발 지능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 지능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드시겠지만 저 개발 지능 지구에는 원래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저 개발계획 수립 전이라면 조례에 따르며 저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계획 수립 아예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계획 수립을 아예 안 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때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전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고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저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먼저 공부해 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로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곳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개발 계획 수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조례 아예 수립 안 하는 곳 미래에도 계획 수립하지 않는 개발 지능 지구라고 하면 그때는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힘드실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시는 게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은 종전 그대로 따라가지만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만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비교하게 되면 땅값 비싼 곳은 어디다?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딱 10개라고 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은 더 많다, 더 적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15개, 20개를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저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이 만약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저 3만 제곱미터 중에 3분의 1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저 일부 복합용도지구 지정된 곳에는 10개 외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감소한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제한 규정은 건물 건축 가능한 종류가 늘어난다, 그렇게만 파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디에 정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는 조금 특이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건축제한 규정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는 거 생각하시고 네 개는 다르죠.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철학지구는 국토법령으로, 집단철학지구는 개특법령으로, 개발지능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른다. 이걸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이 정리가 끝난다고 하면 올해도 반드시 어렵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 두 개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이라고 하면 조례입니다. 개발계획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 아예 수립이 없다고 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할만하십니까?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100페이지 보십니다. 용도구역입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1. 개발제한구역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무질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보안 동원을 해놓습니다.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지정 목적은 확산 방지이죠. 보안상 지정하는 것이죠.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 놓습니다. 도시의 자연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 가로 해놓습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인 결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계속 인구가 치중되기 때문에 확장, 팽창할 수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도시 외곽에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 벨트 매지 않습니까? 그 벨트를 걸치는 분이 있으시고 그 벨트를 매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입장입니다. 대신 우리가 빨리 시험에 합격하시고 운동하시게 되면 벨트를 걸치는 쪽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자학하는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얘는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지정되겠습니까? 관농자에도 지정되겠습니까? 지금 금남면이 대전시도 아닌데 불구하고 연기군이었는데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시는 도시지역이다. 대전시는 도시이다. 도시이지 도시가 아닙니다. 이 대전이라는 곳도 한가운데는 상업지역, 외곽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그 외곽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전시가 구성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역이건 비도시역이건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만 지정한다? 도시지역에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어디에만? 도시지역입니다. 저 도시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살지 않아서 죄송한데 우리 설해마을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의 설해마을. 그런데 그 설해마을 바로 주변에 예전에 정보사 건물이 있었거든요. 정보사 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도 교수님께서 그 정보사 터 만들기 전에 버신 돈 가지고 그쪽에 땅을 다 사놓으셨거든요. 애초 목적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자기가 당신께서 그때 서울에 대학 교사하셨거든요. 모셔가지고 시골 같은 농촌 같은 환경 조성해서 부모님 정착해 살게 하신다고 그 당시에는 설해마을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 군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한 차로 한 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 땅을 한 몇만 평 사놓으셨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게 정보사 터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정보사가 이전되었거든요. 그러면 원주인이 그 군사 용지일 때는 땅을 빼앗겼지만 소유권을 이제 회복하겠다고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환매권 주장에서 그 설해마을에 또다시 아파트 단지나 상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도시 한가운데 공원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 공원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그곳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도시역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만? 도시지역에만 지정한다 해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분 참 효자이시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대신 수업시간 졸고 있으면 야단치십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나가면 F학점 나옵니다. 괜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정하는 곳이 어디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하는 대상지역은 어디만? 도시, 지역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됩니다. 4번 시가조정구역 별표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의사는 시도의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역과 주변지역에 도시역과 주변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인 관농자도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대통령령부터 시가화 유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역변경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사셨죠.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역변경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유보기간 별표 해놓습니다. 시가유보기간 별표 해놓습니다. 유보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말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주 밑에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시가유보기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어떤 방법을 결정한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지정권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시료 찾았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 시가 유보기간부터 다음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추천했습니다. 효력 1년당.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두 줄 밑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시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천천히 해나가실 텐데 딱 두 개만 봐놓습니다. 옆에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찾으셨죠? 그 중에 A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주택의 증축, 증축 동그라놓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조정 구역에는 신축은 한다 못한다. 못하고 오직 증축만. 그리고 최대 증축하더라도 얼마까지만? 100제곱미터. 그러면 기존 주택의 크기가 80제곱미터였다고 하면 증축할 수 있는 것은 20만 추가하는 것이지 100을 추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100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란 1번 도시군 계획사업 찾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찾았습니까? 지정된 시가 조정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 조정구역 안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쉽게 할 수 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게 정답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쉽게 할 수 없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신 겁니다. 원래는 이런저런 모든 것을 저 혼자 열심히 하고 막판에 책 보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책부터 먼저 보셨습니다.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용도 구역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 세종시에 용도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저 용도구역은 조례로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조례로 추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지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종류에 대해서만 세종시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로 추가하거나 세분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형태는 개시수도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산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질산 시가 확산과 무질산 시가 방지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질산 시가집 확산은 무엇?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목적이고 시가 방지는 시가조정구역의 목적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보안상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무엇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산지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저 용도구역 중에 용도지역에 지정제한이 따르는 것 찾으라고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만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형태는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용도지구 중에 특정한 용도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것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것 찾으라고 하면 집단절약지구 찾으셔야 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중에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용도지구 지정 중에 용도지역에 제한받는 것 찾으라고 하면 자연취락지구와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용도구역 중에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만. 그래서 각각의 목적 저렇게 봐주십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정권자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권한 넘어가는데 그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워낙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대도시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찾아주셔야 되고 만약 시가조정구역을 시도지사 외 대도시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저 시가조정구역을 원칙적인 지정권자와 예외적인 지정권자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가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다. 대신 국가계획이라는 말 본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와 지정목적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리하시는 거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복습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주실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내용으로 함께 보시는데 현재 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 도시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시가조정구역의 주된 목적은 시가화 방지였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개발 안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명이면 충분하지 시가 조정 구역의 경우는 영원히 개발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보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 인천국제공항 만들고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섬이 영종도이거든요. 저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시가 조정 구역으로 유보기간 15년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종도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는 곳이 2017년 12월 말에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 지정했다가 2017년도에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저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는 영종도는 영원히 개발 안 하는 곳이다. 공항 개발하는 곳이다.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훌륭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길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왕복 2차선 있는 도로에서 여러 토지 소유자가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방문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호텔 만들거나 또는 유락설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도로 양쪽에 모두 건물 들어서 있다고 하면 도로 설치 시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거든요. 그런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충분한 교통시설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15년 동안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풀 때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함으로써 개발계획에 적합한 건물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과 관계없는 것은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개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과 유보 기간 결정은 결정권자 원칙 누구입니까?
지도이사. 예외 누구입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보기간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저 유보기간으로 만약 15년 결정했다면 15년 되는 날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은 해제된다. 다음날 해제된다.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특히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실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것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무엇?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몇 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유보기간 끝나는 날 만료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해나가실 것으로서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실 것으로 마음 바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이때는 3년 다음날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게 되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도로 설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기반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은 오늘 우리가 집을 나와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시설이 모두 기반설이고요. 그걸 나라에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우리 세종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거든요.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몇 년? 1년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몇 년? 20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서는 3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인데 여기에서는 기간, 날짜 없습니다. 지금처럼 몇 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다, 몇 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지만 시가 조정구역만큼은 20년의 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기간 끝나는 다음날. 이때 숫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틀린 질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가 총 몇 개? 네 개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두 가지로 세분하게 되면 총 5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숫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실효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주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하나 다섯 개 숫자를 와 있을 겁니다. 그걸 다음 주에는 잘 골라주십시오. 예고 드렸는데 틀리면 서로 마음 상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버리시고 입지기 최소구역 제키십니다. 그리고 뭐 적용특례 좋은 것 많은데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6페이지로 가게 될 겁니다. 116페이지는 쉬었다십니다. 쉬었다십니다. 116페이지는